예, 지금부터 2020년 우리 시혜대원 시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2020년은 한번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많은 환경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다 보호를 해도 될 분들이고 직급이든 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좋아져야 되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병원이 발전을 한 몇 단계는 해야 되는 시기가 2020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지금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텐데 변화라는 거는 무슨 살을 깎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,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행동과 양식 또는 어떤 상식들은 분명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건데요. 그게 아무리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본인이 익숙한 거랑 바뀌는 방향으로 가면 다 힘들거든요. 아무리 좋아도 그래요. 아무리 좋은 쪽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많은 변화를 줄 거고요. 당장 1월부터 굉장히 많은 빠른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너무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이게 궁극적으로 분명히 더 좋은 쪽으로, 궁극적으로도 아니다.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이룰 거니까 어쨌든 이제 2010년은 그 변화에 조금 적극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